여기는 이제 화장실 잠깐 들렸어. 기레역 와카사 오바마. 오바마란 이름의 지역이라서 신기한 이름이야. 오바마, 오바마. 옛날에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있었을 때 덩달아서 인기 있었나봐. 인기 있었나? 아무튼 여기 오바마 지역은 이제 옛날에도 거기 해양 그게 그 무역이 있었으니까 여기 옛날 마을이 있더라고. 거기로 가보자고. 여긴 잠깐 화장실만 들렸어. 뭐 살 것도 없고 지금 8시 반이라 가게가 9시에 열어서 뭐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이제 오바마의 무슨 해변인데 여기가 산초마치라고 하는 옛날 또 일본의 옛 마을이 있다고 하네. 그래서 와봤어. 여기도 해변이구만. 저 해변은 무슨 인어의 해변이라고 해서 해수욕장인가봐. 해수욕장 바다 색이 예쁘네. 여기도 우리 막내. 오. 아무튼 오늘은 해변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저 마을 쪽에, 마을 안쪽에 그게 있어서 옛날 마을 거리 잠깐 또 둘러보고 딴 데 가야지. 안 머니까 있는 곳에 바로 있는 거니까 갔다 와보자고. 저 위에 언덕 위에 언덕이 하나 있네. 현치가 여기고 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옛날 거리를 느낄 수 있나 봐. 절도 있고 많네. 뭐 많네. 절도 있고. 여기 다 돌라고? 가다가 뭐 보는 거 보고 있으면 말고 빼고 하지 뭐. 무계획이다 무계획. 그리고 쭉 가면 산초마치라는 데가 나오나 봐. 마을 분위기는 이러네. 아침에 거기보다는 사람이 훨씬 많이 살긴 하네. 여기가 더 미로같이 되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기도 사람이 없다. 민가야 민가? 카페고 옛마을이라기보다는 현대마을인데? 잘 만들어놨네. 장사가 되나 여기가 그게? 살면서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겠지. 다 가게 나머지는 다 일반 집이고. 무슨 절인가 봐. 절도 많고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안전한 마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 거리도 알아보니까 요정 거리더라고. 조와 메이지 때 1800년, 1900년대. 옛날부터 무역항으로 번성했나봐. 그냥 평범한 주택가긴 하는데. 이것도 절이고. 저 앞에 무슨 신사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도 신사? 절이다. 절이고. 앞에 신사가 있어 보이는데 길 철길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가볼 수가 없네. 옛날에는 길이 있었는데 철길을 냈나봐. 신기하네. 그래서 밑에 개구멍을 만들어놨대. 또 여기도 명수야. 용의 물이라고 또 명수가 있네. 저 절까지는 안 가보고 이 돌계단 위에 철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만 신경 쓰여서. 오, 바로 앞에 이렇게 막혔구나. 기차 안 지나가나? 호, 바다를 이어지는 길이었네. 일본 마을이네. 일본 마을 바다가 보이는. 갑시다. 예이 예이 예이. 기차 안 지나가나? 미리 시간을 보니까 한 2시간에 한 대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 예이.
오바마 옛날 거리에서. 이제 아침 9시고 아침밥 모스버거 BLT 베이컨 레타스 토마토인가? 토마토 소스인가? BLT 햄버거. 여긴 이제 오바마 그 동네인데 성이 있더라고. 터가 있더라고. 성 터. 구경 왔어. 옆에는 뭐 하시나 본데? 신사 뭐 제공하시나 본데? 성 터가 있길래 가봤는데 올라가 못 올라가게 돼 있네 다. 있어 여긴가? 이 조그만 동네에도 성이 하나 있었어? 오바마 성 3분 컷인데? 3분도 안 컷이 1분 컷인데? 그래도 천수각이 있다는 건그 자리에 뭔가가 보인다는 거겠지? 이거 오바마 성 천수각이 있던 자리인가 봐. 지금 여기도 마을이 됐구만. 조그만 마을이야. 참 여기 후쿠현이 생각보다 산이 좋더라고. 앞에 보이는 것도 바다인데도 이렇게 만으로 둘러쳐져 있어가지고 평화로운 동네인 것 같아. 이제 내가 다음으로 갈 곳이 저산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저산 저쪽에 엔젤라인이라고 해서 지금 차 올라가는 거 보이나? 차가 한대 올라가고 있는데 저 길이 있더라고. 드라이브 로드가 드라이브 길이 있더라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오바마 볼게 없네. 아 그리고 여기도 배 타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가는데 지금 저기 앞에 이게 어선인지 관광선인지 모르겠는데 앞에 또 해안가 보는 배가 있더라고. 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해안가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볼것 같아서 포기하고 가자고. 평화로운 동네네 오바마. 예 오바마 성에서. 아예 바람 분다. 비가 올것 같아. 오후에는 오전에는 맑은데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예 빠이빠이 오바마 성 터. 아무것도 없었어. 뭐 작은 마을에 성이 있는 게 신기한 거지. 바이바이. Driving Road야. 여기서부터가 Driving Road 천천히 올라갔다 전망대 보고 내려오자고.
벤젤 라인에 도착했어. 정상에 도착했어. 전망대야. 역시 전망대에 올라오면 좋아. 저기가 이제 내가 왔던 마을이고, 저기 쭉 앞으로 이제 동해. 정상 위에 잘해놨네. 옛날에 돈을 받을만 했어. 지금이야 돈을 안 받는데, 옛날엔 받을만 했어. 그리고 이제 배들도 간다. 관광선들. 여기 내가 있는, 지금 내가 서 있는 반도 아래에 그 멋진 돌들이 있나봐. 보라색 꽃도 피어있어. 산들에 막 보라색 꽃이 있는데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 아, 날씨가 좋아서 좋다. 내일 비가 오더라도 오늘은 즐겨야지. 와, 무슨 곳인가봐 여기가. 동해구만, 동해. 산세가 깊어? 바다색이 왜 이렇게 예쁘지, 여기? 이 동네? 에메랄드 바다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 동네? 하늘이랑 거의 섞였다, 색이. 이 동네 바다가 예쁘다, 예쁘다는 들었는데, 진짜 예쁘네, 색이. 뭔가 화장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지? 매점이라던가? 옆에 안테나 펴놓고 하는 거는 아마추어 무선 비슷한 거 하는 것 같아. 이제 저 위쪽으로 올라간다. 여기가 이제 그 후쿠이 현 북쪽인데, 저 북쪽 방향에 있는 섬들, 또 전망대 하나 더 있어서 다음은 이제 거기로 가야지. 오, 이것도 많이네. 안에 하나 들어가 있네. 리조트 같은 거 하나 있네. 마을이네. 5천 마을이네. 예, 엔젤 라인. 아카사만. 역시 공사 전망대는 좋아. 비행기도 많이 날아다니고. 좋은 동네야. 전망대 가는 길이야. 와, 해안도로. 여기 동해 따라서 가는 길이라서 이렇게 섬 하나 있고 해안도로 따라서 쭉 가고 있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는데, 액션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일 것 같고 터널도 많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멈춰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들이 있어가지고 찍어서 찍고 있어. 멈춰서 찍고 있어. 예, 아주 드라이빙하기 좋아. 노래 부르면서. 저 끝에도 뭐가 있었네. 돌들이. 다름이 잘 간다. 이제 내가 다음으로 가고 있는 곳이 여기 와카사 국정공원에 있는 미가타고코라고 하는 미방 다섯코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너무 낡았는데 호수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위에 바닥으로 계속 전망대로 가고 있거든. 이 호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로.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호수의 호수 미타카고코. 고코 5호 중에 하나인 호수의 호수. 와, 바람 세다. 유람선도 다니네 호수에. 오, 여기 뭐 볼 게 있다. 유람선이 있지. 아무튼 이 전망대에서 이 호수들을 바라보는 걸로 가고 있어. 여기는 이제 캠핑하면서 낚시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네. 여기 진짜 낚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호수 가고 있어. 전망대 쪽으로. 이제 지금 가는 전망대는 사람들 많이 가는 유명한 곳이야.
예, 이제 지금 전망대 위로 올라가고 있어. 미타카 고코. 미타카 고코 전망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레인보우 라인이라는 길인가봐. 여기도 옛날에는 유료였는데, 작년인가? 작년 가을쯤에 무료로 전환돼서 사람들이 많이 가나봐. 이제 유료였을 땐 안 가고. 근데 가도 일단 가서 주차장이 주차장비 내고 하면은 그게 그거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가는 데는 이때까지 갔던 데 중에는 이제 오바마가 아니라 스루가였나? 스루가라는 데가 미타카 고고 올라가는, 여기는 유료도로, 옛날 유료도로였던 드라이빙 웨이, 레인보우 웨이, 레인보우 라인이라는 곳이다. 여기 미타카 5호, 미타카 5호 전망대에 도착했어. 여기는 이제 주차장도 제1, 제2 있어가지고 제2 주차장에 쓴 사람들은 저 셔틀버스 타고 오고, 와, 여기는 주차장 사람도 많아서 인원들, 인원 주차장 관리도 하고. 여기는 이제 저 리프트카를 타고 올라가서 저 위에서 보는 거라더라고. 바로 가보자고. 입장권 겸 해가지고 1000엔. 리프트 타는데 1000엔. 여기서 똑같네. 케이블카랑 리프트랑 두 개로 나눠져 있어. 리프트는 한 3분 타나? 이게 뭐지? 포코맨가? 너구리. 처음 타면은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지 항상. 도착했어. 리프트야. 아니 도착했어. 우산이 있지? 자유롭게 써달래. 레인보우 뭐라고 해야 돼? 레인보우 우산이라고 자유롭게 써달래. 오, 전망대야, 전망대. 역시 여긴 사람이 많구만. 산 정상에 여러 개 있네. 이놈 보니까 족탕도 있는 것 같아. 그냥 근데 수건 안 들고 왔어. 미리 알려주지. 그럼 들고 오는데. 족탕은 뭐 다음에 하고, 화장실 있고, 자판기 있고, 메비우스도 있고, 메다카촌 있고, 장미, 휴식, 전망 테라스. 한 바퀴 돌면 되겠네. 메비우스에 띠래. 무한대로 도나? 무한대로 도네. 밑에 호수. 아까 봤던, 차 타면서 오면서 봤던 호수도 보이고.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비가 올 것 같나봐. 1000엔짜리 전망대라. 또 여기 연인의 성지인가 뭔가 있나봐. 여기다 연인의 성지. 종치는 코이비토의 성지 해가지고 행복의 종인가봐. 혼자지만 쳤어. 여기가 장미. 장미는 아직 좀 이르지. 5월 말 돼야지. 휴게소. 와, 전망 보는 휴게소 좋네, 여기. 그리고 이거 테라스인가 봐. 이 호수 5개를 다 내려다보시는 테라스래.
근데 우리는 날이 좀 흐려가지고 호수가 저기 흑색으로 보이긴 하는데 전망대네. 호수에 호수 안에 다 호수인가봐. 바다로 안 이어져 있고. 여긴 이제 바다고. 맞네, 여긴 동해고 이쪽은 바다고. 이제 이쪽은 호수고. 이제 저기가 아까 올라갔었던 엔젤로드가 있었던 곳이네. 전망대 위쪽에 탑 저 위까지 올라갔다 왔지. 날이 흐려지긴 하다 지금. 여기 뭐 카와라나기라고 해서 이 접시를 저 밖으로 던지나 봐. 그러면은 그 교통안전 뭐 연이든 시험 합격 간의 안정 병도 낫게 해주고 해주나봐. 저 탱구신이 저 사람들이 우와 떨어질 것 같은데 던지면서 막 던지는데 우와 바람이 날아갔다. 이거 신비의 호수인가봐. 밑에 도보가 이렇게 다섯 개의 호수가 있어. 다섯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호수가 있어서, 오, 던졌다. 떨어졌다. 백인이 날아갔어, 저렇게. 순식간에 백인이 날아갔어. 아무튼 신비래. 바이조 다케라고 해서 여기 패백 400이었네. 흑흑이케. 이제 반대쪽 한번 보고, 내려갑시다. 뭐 간단하게 하나 먹자. 점심은 아직 멀었긴 했는데 간단하게 먹자. 여기도 조그맣게 이제 찻집 해가지고 만들어 파네. 또 그 단고 야키 단고 팔겠지. 여기 이제 동해 쪽 바다네. 와 바다가 넓구만. 여기 좁은 곳에 개도 있고 사람도 많고 해서 확실히 많아 사람이. 여기도 신사도 있고. 아이스크림 맛있어 보이는데 추워 보인단 말이지. 여기 일도 오호의 테라스래. 아까 보이던 풍경하고 조금 다르긴 하네 느낌이. 뭔가 스테이지도 있어. 스테이지 금일 4월 29일이었어 오늘? 30일인 줄 알았네 이때까지. 4월 29일. 그리고 저게 제일 마지막에 생긴 족탕인가봐. 내려가는 곳도 있네. 등산로도 있네 내려가는 길. 여기가 제일 마지막에 2019년에 만들었대. 여기를 천국의 족탕에서 해가지고. 뜨뜻 할까? 족탕이라 손을 담그는 것도 비매너긴 하지. 족탕이라 따끈따끈하긴 했네. 수건도 파네 베개네. 근데 아직은 괜찮아. 이거 보면서 족탕하는 거지. 지금 족탕하고 있는 거 이거 보면서 와 따 시원하다 하고 있는 거지. 내부 이렇게 만들어놨네. 민타카고코 해가지고 후쿠현. 얼마나 한 게 없어 후쿠현이. 이런 거밖에 볼게 없어.
뭔가 드레스도 있나봐. 꽃드레스네, 꽃드레스. 예.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람 많은데 있으면 다들 마스크 써가지고 다들 쓰고 있어. 갖고 왔지 마스크. 오늘 사고 올까 했는데 이제 11시 반이라 점심시간이라 점심 먹으러 가야지. 예, 미타카고고 테라스. 예, 미타카고고 테라스. 저렇게 우산을 쓰나봐. 저것도 세일즈 포인트로 만들었나봐. 저 레인보우 우산 있잖아, 무지개 우산. 저거 써도 이제 인스타에 올리라고. 예, 빠이빠이. 내려가야지. 오, 내려가는 거 무서워. 너무 더 심해. 떨어질 것 같아.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점심 먹으러 츠르가 쪽으로 갈 거야. 츠르가. 점심 먹으러 츠르가로. 아이스크림 샀어. 모나카. 간식이야, 간식. 오늘 점심 먹으러 온 곳은 유럽 건물 오카야마텐. 이 여기 지방에 소스카츠동이 유명하더라고. 커틀렛, 돈가스지, 돈가스가 유명해서 먹으러 왔어. 여기 딱 지역 주민만 오는 그런 거 같은데 사람이 많네. 명물 소스카츠동 해가지고, 카츠동 해가지고 이 돈가스의 덮밥에다가 소스 올린 거. 난 이거 시켰어. 믹스 미소 카츠랑 민치 카츠랑 치킨 카츠 3개 들어있대. 예, 카츠동 딱 이렇게 나오네. 튀김 3개랑 밥이랑 닭과 하나랑 해서 1200엔. 세트로 나온 줄 알았는데 세트는 따로 시켜야 되네. 220엔 주면은 샐러드랑 미소까지 더 나오는데 일단 먹어봐야지. 맛이 오묘해. 맛이 오묘해. 맛이 없진 않은데 그렇게 맛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맛이 없진 않은데 아주 맛있지도 않아. 오묘해 맛이. 예, 이거 유럽캔이라고 하는 곳인데 내가 먹어본 소스카츠 동 중에 제일 미묘한 것 같아. 맛이 없진 않은데 맛이 너무 그 돈가스 미소 소스, 간장 소스라고 하는데 맛이 애매해. 이게 후쿠이 명물. 후쿠이 명물. 이거 이 집이 이 후쿠이 현에서만 전국에 막 여러 가 있는데 이만큼 유명한 곳인데 미묘하네 맛이. 튀긴 냄새는 끝내주거든. 튀긴 냄새. 냄새는 끝내주는데 맛이 미묘하네. 두 번은 안 먹을 것 같은 맛이야.